2022년 사순절, 매일 아침 교육국의 말씀 봉독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2022년 사순절, 구제와 금식의 마음을 말씀 선교에 모으기로 결단하였습니다. 2022년 사순절, 부활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 부활절을 홈커밍 데이로 정하여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고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오늘인 것입니다. 새 생명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려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 주님의 약속에 우리를 붙들어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도 50일간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매일 밤 9시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오순절 5분 말씀 10분 기도,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오순절 5분 말씀 10분 기도에 힘써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9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오순절 기도의 여정이 시작됩니다.